보통 우리가 1g에서 1.5g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러면 딱 맞아. 링맛 빼죠. 이거는 길게 쓰고, 겁을 내는 게 깨진다고, 좀 안 깨진다고. 넥 상사, 관계자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깨져, 안 깨져. 자. 그러니까 이 가락지를 빼고, 전문적으로 출시를 하라고. 그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이 소재 자체가 앞번에하고도 틀려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 하고. 제가 사용하는 로드는 수아르 엑스튠 706 ULT입니다. 볼락되고. 저도 비거리가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오늘 코로나 2차 접종을 했기 때문에 100% 힘은 못 씁니다. 캐스팅할 때는 저는 손잡이 가이드, 버트대라고 하는데 손잡이 가이드 맨 아래쪽 이쪽에 맞춰서 회전력을 키우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캐스팅을 합니다. 기존 던질지 채비를 지그헤드 채비하고 같이 짧게 사용하면 그만큼 비거리는 줄어듭니다. 일단 제가 하는 방식으로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만든 방식인데, 일명 카우보이 캐스팅이라고, 카우보이 형식으로 원을 그려서 캐스팅을 합니다. 자, 버트대고 가이드 맞추고. 지금 100% 힘을 못 써요. 자, 텐션을 어느 정도 주고 몇 바퀴 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번 스폴이 1회전당 6.9cm, 그러니까 100바퀴면 거진 뭐 69m, 70m죠. 지금부터 해볼게요. 어느 정도 텐션이 잡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만, 만하나, 만둘, 만셋, 만넷, 만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오십, 오십하나, 오십둘, 오십셋, 오십넷, 오십다섯, 오십여섯, 오십일곱, 오십여덟, 오십아홉, 육십, 육십하나, 육십둘, 육십셋, 육십넷, 육십다, 육십여섯, 육십일곱, 육십여덟, 육십아홉, 칠십, 칠십하나, 칠십둘, 칠십셋, 칠십넷, 칠십다, 칠십여섯, 칠십일곱, 칠십여덟, 칠십아홉, 팔십, 팔십하나, 팔십둘, 팔십셋, 팔십넷, 팔십다섯, 팔십여섯, 팔십일곱, 팔십여덟, 팔십아홉, 구십, 구십하나, 구십둘, 구십셋, 구십넷, 구십다, 구십여, 구십일곱, 구십여덟, 구십아홉, 백, 백하나, 백둘, 백셋, 백넷, 백다섯, 백여섯, 백일곱. 거진 70m 날아가죠.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제 컨디션이 100%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대신에 라인이 가늠이 갈수록, 지금 0.04인데 0.03을 사용하게 되면 더 비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렇게 던져도, 자, 비거리가 얼마나 오냐. 자, 텐션이 뜨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만, 만하나, 만둘, 만셋, 만넷, 만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오십, 오십하나, 오십둘, 오십셋, 오십넷, 오십다섯, 오십여섯, 오십일곱, 오십여덟, 오십아홉, 육십, 육십하나, 육십둘, 육십셋, 육십넷, 육십다섯, 육십여섯, 육십일곱, 육십여덟, 육십아홉, 칠십, 칠십하나, 칠십둘, 칠십셋, 칠십넷, 칠십다섯, 칠십여섯, 칠십일곱, 칠십여덟, 칠십아홉, 팔십, 팔십하나, 팔십둘, 팔십셋, 팔십넷, 팔십다섯, 팔십여섯, 팔십일곱, 팔십여덟, 팔십아홉, 구십, 구십하나, 구십둘, 구십셋, 구십넷, 구십다, 구십여섯, 구십일곱, 구십여덟, 구십아홉, 백, 백하나, 백둘, 백셋, 백넷, 백다섯, 백여섯. 거의 70m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자기가 던지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인데 비거리는 진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기가 하기 나름이 하기. 맞죠? 날씨대를 믿고 이제 어지간해 가지고 캐스팅 가지고 파송을 안 되니까 날씨대를 가지고 놀줄 알아야 되니까. 끝으로 채비를 해소할 때는 사선으로 유지해서 이렇게 감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